불알 친구랑 키스를 하겠습니다. 전 남친? 아, 제가 현재 연애 중입니다. 야, 너 정신 차려. 너 걔한테 결혼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너 말리러 다닐 거야. 어렵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포입니다. 오늘 이렇게 배경을 한번 공주. 공주병 가득 프린세스처럼 한번 꾸며봤는데요. 핑크색을 원래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한번 무드를 맞춰서 꾸며봤습니다. 갑자기 며칠 전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정말 다행히 우리 미우분들이 재미난 질문이랑 여러 가지 궁금증을 많이 주셨어요. 먼저 인스타그램 DM 받은 거를 다 모아놓긴 했거든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번 재미난 걸 골라가지고 대답을 한번 기깔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 좋아하시나요? 라고 어떤 분이 여쭤봐 주셨어요. 오이요? 오이, 저 오이 싫어하는 모임의 회장님입니다. 오이의 오자도 싫어요. 그냥 오이만 보면 오이 없어져요. 지금 개그도 오이 없죠. 전 오이를 싫어합니다. 극강의 밸런스 게임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중 하나 재밌던 게 발가락에 모기 물리기 대 눈에 모기 물리기. 이거는 좀 이제 실생활에 겪을 수 있는 밸런스 게임이니까 저는 차라리 발가락에 모기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발에 상처 진짜 많거든요, 이미. 여기 다 모기 물려가지고 저 여기 종아리에 그냥 영광의 자국 이렇게 많아요. 못 걸어. 목 간지러워서. 아, 발가락에 물리면? 어. 아, 근데 아프겠다, 긁으면. 간지러워. 새끼 발가락이 진짜 아파. 아파. 아무튼 저는 발에 많이 물려본 입 사람으로서 수월하게 또 물렸구나. 그래, 걱정하지 마. 이틀 동안 그냥 빡빡 긁어줄게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물린 걸 받아들일 것 같아요. 똥맛 카레 먹기 vs 카레 맛 똥 먹기. 어렵다. 근데 카레 맛 똥을 먹으면 나중에 똥 냄새가 나, 입에서. 짜증나. 미팅 가야 돼. 아, 제가 카레 맛을 제가 느끼던 말던 남들이 봤을 때 너 똥 먹었냐? 이렇게 다 알아차리게 되면 좀 슬플 것 같거든요. 우울해지고. 그냥 똥맛 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진짜 겁나 고민하게 되네. 대기업 회장 vs 100만 유튜버. 저는 아무래도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잖아요. 전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대기업 회장 하겠습니다. 대기업 회장. 브랄 친구랑 키스하기 대 친구 브랄의 키스하기. 제가 타조알도 좋아하고 메추리알도 좋아하고요. 닭의 알도 좋아요. 계란도 되게 좋아하고 눈알도 좋아하고 모든 알을 다 좋아하는데 저는 차라리 브랄 친구랑 키스를 하겠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1억 받는 대신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면 1억을 받는다 대 안 받는다. 저는 이거 1억 받을래요. 내가 안 받는다고 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일단 없고 내가 1억을 받으면 그 인간은 그 인간 뭐 잘 되는 거고. 나 진짜 근데 사람 막 그렇게 혐오해 본 적 없는데. 어? 전 남친? 아, 지금 전 남친들로 한번 대입을 해보니까 이거는 약간 고민은 되네요. 그래도 내가 1억 받을래. 걔가 100억 받든 말든 어쨌든 나랑 이미 다른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이니 잘 살든 말든 니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깻잎 논쟁 같은 것도 한 몇 개가 올라왔는데 패딩 논쟁이라고 요즘 핫하대요. 그 내 남친이 내 절친 패딩 지퍼를 올려주기 가능 안 가능. 근데 저는 사실 절친의 패딩 지퍼까지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아. 제가 올려주고 제가 여며드릴게요. 근데 내 남친이 내 친구의 패딩 지퍼를 올려준다? 그럼 제 남친의 구렛나루를 올려버려도 될까요? 저기 하늘 끝까지 서울 구경시켜도 되나? 이렇게.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깻잎 논쟁도 뭐 물어보셨어요. 깻잎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깻잎은 저는 괜찮아요. 같은 밥자리에서 오히려 내 친구가 막 낑낑대고 있는데 지 앞에서 낑낑대고 있는데 그걸 막 쌩까고 지 먹는 거에 막 집중하는 인간을 만난다? 난 이게 더 싫을 것 같아. 근데 패딩 지퍼는 솔직히 안 돼요. 자, 이제 밸런스는 거의 다 지나갔고 저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자주 드시는 술안주요?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100% 해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몸속에 기생충을 키워요. 그래서 여기 이름은 벨라, 여기 이름은 코코, 여기 있는 애는 헤르메스, 여기 있는 애는 샤넬이.
그만큼 저는 날 거 되게 좋아해요. 해나 뭐 육회나 해산물들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 음악 취향 궁금하시다고 해주셨는데 저는 무조건 힙합, 그룹이, R&B 요거 세 개. 뭐 소몰이 창법의 발라드라든지 그런 거는 제 귀에 다 똑같이 들리고요. 저 약간 이렇게 제 리듬감, 제 안에 댄스, 내적 댄스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음악들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지난 데이트 누구랑 간 거예요? 궁금해요. 말하기 곤란하면 스킵 해주세요. 이렇게 여쭤봐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제가 현재 연애 중입니다. 연애 기간이 좀 됐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에서 밝히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거 밝히는 걸 원래 원치 않아서 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이 사람이랑은 좀 더 만날 것 같긴 한데 우리 미유 분들한테도 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당당하게 제가 뭐 연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좀 사랑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당당하게 공개를 이제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내일 어디 다니시나요? 여쭤봐 주셨는데 내일이요? 저는 거추장스러운 거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막 내 몸에 달라붙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이렇게 귀도 안 뚫었어요. 네일도 안 했어요. 그런 스타일, 유별난 스타일입니다. 저보고 자꾸 저희 집 감자는 하루에 몇 번 똥 싸시냐고. 안녕. 우리 감자는요, 8살이고요. 하루에 너 똥 몇 번 싸니? 뭐라고? 뭐라고? 똥 그냥 지가 싸고 싶을 때 싼대요. 진짜 드럽게 많이 싸요. 정말 많이 쌉니다. 그리고 사람 똥보다 냄새가 더 지독해요. 그래서 열받아요, 똥 쌀 때마다. 그렇지만 어떻게 치워야지.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학생 시절부터 언니 영상을 보다가 이제는 2년차 직장인데 평범한 구독자입니다. 요새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를 자주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이혼하기 전 아빠의 폭력을 너무나도 많이 본 상태라서 결혼에 대해 확신이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는 정말 너무 좋고 제가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언니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불편하시지 않으시다면 여동생한테 조언한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되게 말하기가 조심스럽긴 하다. 개인마다 결혼을 하게 되는 이유,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정말 막 야 너 정신 차려. 너 걔한테 결혼하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너 말리러 다닐 거야. 다들 말하고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하는 거라면 살짝 다시 생각해 보셔야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미유님의 과거 때문에 얽혀서 많이 고민이 되고 이러시는 거라면 이런 부분은 과거에 묻어두고 한번 새롭게 이 남자와 왜 통하게 됐는지 그 느낌만 믿고 뭐 결혼을 결심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뭐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냥 가온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전 임신이었잖아요. 그래서 혼전 임신으로 근데 그때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고 아무튼 그때는 되게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만났겠죠?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사실 이혼하는 이유는 되게 많아요. 진짜 에로부부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하지만 정말 좋게 성격 차이로 깔끔하게 헤어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 이유가 또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그냥 좀 원래 고부 갈등으로 서로 트러블이 있었는데 잘 지내다가 너무 갑작스럽게 착 찢어진 경우라서 서로 합의하에 헤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할 건 없었어요. 되게 고민하게 되고 불안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계신 건 맞으나 하지만 우리 미유님의 또 어렸을 때 미유님과 지금 현재 남자친구분과 함께하게 될 삶은 아예 180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아마 뭐 나중에 하게 되더라도 요즘 이혼이 흠인가요? 옛날에나 참고 살아야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것 때문에 다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이 많겠지만 좀 신세대들이다 보니까 많이 개방적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너무 이 사람과 더 오래 살아봤자 답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던 삶이 아니다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나쁜가요? 자식이 있으면 이혼이 되게 어려운 건 맞으나 자식한테 불필요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부부가 될 바에는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각자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찍었던 영상 중 최애 영상도 여쭤봐 주셨는데 이거는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상을 찍고 나서 못 보거든요. 제 자신을 그냥 이렇게 한 대 끼어 박아버리고 싶어서 못 봅니다. 좀 오글거려요. 근데 그래도 좀 최애 영상을 뽑자면 룩북 찍은 거 있어요. 레드 룩북. 제 4년 전 영상 보시면 저 편집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완전 무슨 브랜드 룩북 영상처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편집했어요. 근데 그때 그 영상 중에 레드 룩북이 있는데 그게 최애 영상입니다. 아직도. 4년이 지났지만. 정말 편집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니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느낀 좋은 남자를 고르는 기준까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기준이요? 저도 사실 여러분 굉장히 엉망진창 연애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기준을 말할 감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자격이 되니 싶긴 한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느껴왔던 결과는 좀 만났을 때요. 맨날 다 울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자. 여동생이라고 생각하는 미우들에게 꼭 조언을 하고 싶네요. 솔직히 너무 막 맨날 나를 이해하게 만들고 굴복시키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곁에서 애인으로도 아니고 친구로도 두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안 만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좋은 남자를 골라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보다 더 괜찮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할게요. 그러면 오늘 무물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되게 열심히 대답했죠?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 또 우리 한번 해요. 우리 미우들. 두근두근 연애 공개와 함께 해본 무물 시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제 말 많은 재미 포유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재밌게 보내시고 우리는 제발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